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차하는 우자입니다. 아우! 아직 한창 더운 8월이지만 뭔가 9월이 코앞이에요. 9월 이러면 뭔가 워딩 자체가 가을에 가깝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른 느낌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리미리 가을 준비를 해두면 뭐 나쁠 거 없죠. 오늘은 롯데홈쇼핑의 PB 브랜드들이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브랜드들의 어떤 신상 제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오늘 보는 요 신상 브랜드들, 신상 제품들 오자 채널에서 오구님들이 가장 먼저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구님들을 위한 단독 15% 할인 쿠폰 오늘 따왔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데 저거? 하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15%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왕 장만할 거 좀 할인을 받아서 장만하면은 우리 또 기분이 좋잖아요. 얼른 첫 번째 브랜드, 첫 번째 제품부터 한번 보러 가보시죠. 우선 첫 번째 브랜드 바이브리짓입니다. 바이브리짓은 패션이 삶을 형성하고 정의한다는 라이프 디파이닝 패션을 대표 슬로건으로 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요 제품이에요. 호호호, 굉장히 특이한 제품입니다. 얼른 가까이서 먼저 보실게요. 면 나일론 폴리우레탄이 블렌딩되어서 신축성이 있으면서도 탄탄하게 내구성 좋은 쾌적한 느낌의 소재감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어깨에 유니크한 애플렛 장식, 그리고 골드 버튼이 포인트로 들어갔습니다. 입었을 때는 사파리 자켓, 그리고 뭔가 트렌치 자켓의 느낌이 같이 느껴지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디자인을 담았죠. 초갈부터 그냥 편안하게 툭 걸쳐 입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은 허리 스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허리 스트링으로 실루엣을 좀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더라고요. 이 제품 정가가 79,900원입니다. 정가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가을 자켓이고 간절기 자켓은 좀 두고두고 입는 그런 자켓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거기다가 우리가 15% 할인까지 같이 더해서 본다면은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미크롭 셔츠예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가을 하면 셔츠, 셔츠 하면 또 가을입니다. 가을에 만만하게 입기 좋은 셔츠 하나만 장만해둬도 우리가 마음 자체가 벌써 든든해지거든요. 폴리에스터와 면이 혼방된 제품이에요. 면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 폴리가 섞이면서 내구성도 높이고, 그리고 컴팩트 가공으로 잔털을 가라앉힌 터치감을 더 개선한 제품입니다. 로고 자수가 들어갔고요. 커프스랑 첫 번째 다추에 이렇게 실버 버튼이 들어간 거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입으면 살짝 세미크롭이에요.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아서 다리도 좀 길어 보이면서도 편안하게 데일리하게 입기가 괜찮은 기장감이더라고요. 전 오늘 기본 화이트 코튼 반바지에 골드 악세사리들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별로 특별한 아이템 들어간 거 없는데도 존재감 있죠. 잘 산 셔츠 하나가 내 가을 겨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셔츠를 조금 고렴이로 살려니까 좀 부담스럽고, 좀 너무 저렴이로 가려니까 퀄리티가 좀 말도 안 되고, 그런 중간 지점에 좀 가성비 셔츠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셔츠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할인 기회 있을 때 한번 같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빡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담없게 입기 좋은 이런 코튼 미니스커트 또 슬슬 땡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짝 입어봤는데 이거 좀 괜찮더라고요.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우선 트윌 패턴이 들어간 코튼 100% 스커트예요. 양쪽에 빅 포켓이 들어갔고 벨트까지 들어간 디자인이라서 가을에 입기 딱 좋은 디자인과 소재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스커트는 입어봐야 합니다. 세미 A라인으로 떨어지면서 절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디 기장이지만 답답하지 않은 그런 스커트예요. 그리고 뭔가 너무 클래식할 수 있는 느낌을 벨트와 포켓으로 풀어내면서 요즘 느낌도 좀 살짝 나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벨트가 위로 싹 덮어주면서 티도 안 난다는 거. 그리고 요 벨트의 끝부분을 요 벨트골에다가 싹 넣어주면은 이 벨트인지 뭔지 요게 그냥 디테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감쪽 같다는 거. 가격도 착해요. 요 정도 디테일인데 59,900원이면은 정가 기준으로도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할인 쿠폰이 들어가니까 할인 쿠폰 요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더보기란에 링크로 타고 들어가셔서 같이 한번 그 가격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브랜드 포렌조입니다. 소피 맥칼리가 디자이너로 있는 포렌조는 매시즌 런던 파리에서 런웨이를 진행하는 유쾌한 프렌치 컨템포러리 브랜드예요. 이 포렌조에서는 이렇게 셋업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미리 받아봤거든요. 이 제품도 상당히 느낌이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레이온 폴리우레탄이 블렌딩 되었어요. 내구성이 좋아서 핏을 오래 유지해
해주고 촤르르 한 느낌, 그리고 신축성이 좋은 그런 원단입니다. 아주 장점만 쏙쏙 뽑아서 디자인된 제품이에요. 입으면 베이직한 블루종의 느낌입니다. 살짝 풀어서 편안하게 매치를 해도 되고요. 뒤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잠가서 볼륨감 있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단품으로만 입어도 되지만 셋업으로 한번 보시면 또 느낌 더 잘 와닿죠. 바지에도 같은 소재가 쓰였어요. 그래서 살짝 촤르르하게 떨어지면서도 습한감 느껴지는 편안한 소재입니다. FW 제품인 만큼 조금 톡톡한 느낌 느껴지고요. 히든 클로징으로 고리 부분, 지퍼 부분 등이 다 감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바지 통 자체가 굉장히 세미 와이드 핏이에요. 너무 붙지도 너무 펄럭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데일리하게 활용하기가 괜찮은 그런 팬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하이웨스트라서 편하고 이 엉덩이 좀 위쪽에 이 뒤에 포켓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막 처져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이 좀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이 약간 좀 체형을 탈 수도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참고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격을 보시면 59,000원, 79,000원이에요. 이게 정가 기준으로도 괜찮은데 FW 제품이고 셋업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15%가 들어가는 거면은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절한 그냥 가성비 제품으로 셋업 제품 찾으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데렉 램 10 크로스비입니다. 데렉 램 10 크로스비는 미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데렉 램이 크로스비 스트리트에서 영감을 받아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귀여운 데님 비스티에랑 이렇게 스커트 셋업 제품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일단 가까이서 먼저 보실게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제품 면입니다. 터치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쫀쫀해요. 거기다 습한감이 양사방으로 느껴지는데 입고 벗을 때 특히 이 스커트가 착용했을 때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비스티의 제품은 스퀘어넥에 몸을 살짝 잡아주면서도 슬림한 라인으로 연출이 되고요. 스커트가 진짜 편안하고 완전 마음에 듭니다. 일단 A라인으로 플레어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데님 스커트들보다 훨씬 편안하다고 느껴지고요. 몸을 살짝 잡아주면서도 그 여성분들의 가장 예쁜 라인, 그 라인을 잘 살려주기 때문에 몸매도 예뻐 보이고요. 그리고 이 스커트 전체에 밴딩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 허리 부분에도 밴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고 벗을 때, 특히 벗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귀여운데 입었을 때 더 귀여운 제품이에요. 가격도 괜찮아요. 69,000원 막 이런 식이니까 이게 15% 할인 쿠폰을 쓰면은 가격대가 더 메리트가 있어지고요. 난 그래도 하나만 먼저 사볼 거야 하는 분들께는 이 데님 스커트 먼저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입다가 보시면은 이 비스티에도 아마 탐이 나실 것 같아. 마지막 브랜드는 르블랑 페이오입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과감한 디자인으로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전개하는 브랜드예요. 셀럽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라고 하죠. 르블랑 페이오에선 제가 요 제품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심플하고 별거 아닌 그냥 베이지 스커트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입으면 다르더라고. 가까이서 한번 보실게요. 폴리 100%입니다. 살짝 매트하면서도 탄탄하고 구김도 적은 소재가 쓰였어요. 고급스러워서 데일리한 자리부터 중요한 자리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스커트입니다. 일단 되게 우아하죠, 느낌 자체가. 라인도 들어가고 턱도 들어가서 풍성하면서도 언밸런스해서 독특합니다. 근데 그게 과하지가 않고 되게 느낌 자체가 차분하면서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앞에 깔끔한 마무리랑 뒷부분에 밴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면서도 편안한 마무리 그렇게 느껴보실 수 있고요. 저는 또 이 제품이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쿠폰까지 같이 할인을 적용을 시키면은 괜찮은 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베이지 스커트 FW에 우리 국룰 수준으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롯데 홈쇼핑 PB 브랜드 제품들, 그것도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 제품들 위주로 쭉 한번 살펴보셨어요. 롯데 홈쇼핑에서 옷을 이렇게 우리가 따로 살 수 있다고 굉장히 우리한테 좀 생소하지만 또 우리가 새로운 영역을 좀 개척해나간 느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거니까요. 뭔지 아시죠? 오늘 나온 모든 제품들 제가 구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나한테 잘 어울릴 거, 내 옷장과 굉장히 블렌딩이 잘 될 제품들 쏙쏙 한번 골라서 할인된 가격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아, 나 이거 괜찮겠다. 셋업이 아니고 꼭 단품으로 한번 먼저 입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단품으로도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모든 제품들이 제가 나름 셀렉을 해온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입기 편안할 거, 근데 가격도 괜찮으면서 퀄리티 괜찮으면서 뭔지 아시죠? 우리가 보는 그 기준들 굉장히 충족한 그런 제품들이고 제가 오늘 중간중간 말씀드린 완전 페이버릿 제품들 눈치 채셨을 거예요. 그런 제품들은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